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가운데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여름 다뤘지만 오픈 AI사의 AI 에이전트의 첫 모델이 2025년도 1월 달에 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델 명칭이 오퍼레이터죠. AI 에이전트. 예, 일감을 맡기면은 자율적으로 작업을 해서 제공하는 거죠. 무인화, 자율화, 개인화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생산성 향상의 도구가 생기는 거죠. 그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전트 아일랜드, 에이전트 섬하고 그다음에 메타 에이전트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업계의 뜨거운 트렌드는 AI 에이전트고 그런 현재 AI 업계가 경쟁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AI 에이전트는 두 가지로 나누지는데 하나는 메타 에이전트. 메타 에이전트는 개별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에이전트 아일랜드, 에이전트 섬을 다 통괄해서 여러분들 지휘 관리하는 것을 메타, 그야말로 메타 에이전트죠. 이제까지 등장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아일랜드입니다. 에이전트 섬. 개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을 사람 대신에 예약해 주는 에이전트 혹은 코딩을 맡기면 코딩을 처리하는 능력. 이게 다 하나하나하나하나니 그야말로 섬이죠. 에이전트 아일랜드 1, 에이전트 아일랜드 2, 에이전트 아일랜드 3. 그걸 전체 다 통괄하는 메타 에이전트라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픈 AI사나 구글이 준비 중인 에이전트 역시 웹사이트에 사람 대신에 피자를 주문하거나 웹서핑을 대신해 준대로 알려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개의 업무에 특화된 에이전트, 그것을 에이전트 섬이라고 부르고 세일즈포스의 섬, 오라클 섬, 오픈 AI의 섬, 시간이 지나면 이 섬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것을 메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각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대화를 주도하고 업무를 배반하는 에이전트가 바로 메타 에이전트, 범용 에이전트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AI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이 지금 사람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여러분들 체감하게 된 것은 2025년도에 경쟁적으로 각 AI 회사들이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생생하게 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분을 떼내가지고 마치 연구 보조원처럼 그렇게 AI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내년 말쯤이면 메타 에이전트가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2025년 초부터 시작해서 말까지는 훨씬 더 많은 에이전트 섬이 등장하겠죠. 에이전트 섬의 기초적인 뭐 모습은 퍼플렉시티도 이런데 에이전트 조금 더 확대되면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저가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기초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업무를 여러분들 그냥 AI 에이전트에 지시하게 되면 특정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게 세일즈에도 적용될 수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떤 약간 이렇게 식음료 가운데 자주 마시는 그런 상표가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짓궂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들 생성형 AI한테 내가 이 브랜드 상품을 좀 자주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보는데 이 브랜드가 업계에서 평가가 어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거창한 주제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팔리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 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AI가 그 브랜드의 연혁 역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브랜드가 경쟁사하고 여러분들 어떤 관계 있고 그 브랜드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다 여러분들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브랜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하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AI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참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에이전트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AI를 활용한 작업의 완전 자동화를 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현재 오픈 AI사의 챗GPT를 업무에 사용한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돈을 지불하고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산성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편리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어떻게 정보를 여기까지 다 추적해서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게 놀라운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정보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하고 에이전트 섬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시스템이고 특정 작업에 특화가 된 겁니다. 메타 에이전트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상위 수준의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 상용화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2025년부터 멀티 에이전트 AI 시스템을 통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가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